지금 박스를 열었는데요. 아, 이쁜 아이들이 와서 가격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니는 농장에서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요. 화면 속에 있는 것보다 너무 이쁜 아이들이 와서 만족합니다. 우선 이게 라우이 카니큘라라고 하네요. 라우이 카니큘라 처음 들어봅니다. 라오의 사촌인가요? 큽니다, 상당히. 이게 두개 주문했는데요. 이게 3,900원이네요. 3,900원짜리 라오니큘라. 너무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분채 왔는데요. 두개 주문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라오의 사촌 같은데요. 100분은 없습니다. 아직 색은 회색인데. 밑에 보니까 물이 들면은 이런 또 분홍색이 나올 것 같네요. 가격 일단은 3,900원이니까 3,000원짜리가 이런 건 없죠.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라오의 사촌 같습니다. 3,900원이네요. 두개 샀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사보에나라는 앤데요. 목대가 크게 있습니다. 목대를 보고 샀죠. 목대 이렇게 크게 있고, 이게 지금 두 개짜리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목대가 긴거 보니까 세월이 좀간거 같네요. 가격은 6,900원이네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6,900원. 사보에나라고 써 있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쁜 거를 보내주셨네요. 이거 보면은 더 사고 싶네요. 일단 이쁘니까. 이쁘면은 막 사고 싶은 거죠. 예, 이쁩니다. 다음에, 이게 피치앤크림이에요. 6,000원짜리네요. 이렇게 머릿수가 많습니다. 올해 묵은 아이 같네요. 입장이 많이 말랐네요. 마른 입장 다 떼내면은 목대가 나오죠. 그러면 목대 있는 애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얘는 7,000원 줬습니다. 머릿수가 10개가 더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예쁩니다. 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큐 금이에요. 얘가 6,000원인데요. 위에는 철학기가 있고 금입니다.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예뻐서 수영을 보고 샀습니다. 6,000원 써 있네요. 수영을 예쁜 거를 사야 심어도 예쁘니까. 이게 비치 후리데인데요. 이게 7,000원이에요. 이렇게 알알이 있어가지고 보통 외목대로 많이 있잖아요. 후리데는. 근데 얘는 알알이 이렇게 있네요. 철화처럼 엮였는데, 엮이진 않았는데, 알알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격 대비 너무 싸니까, 7,000원.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미치 후리데를. 후리데 검색하면은 이런 수영이 없죠?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농장으로 고고했죠. 미치 후리데 7,000원이네요. 예쁘네요. 그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가, 수영이 진짜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수영이. 알맹이도 많이 달려있고. 이쁩니다. 가격이. 3,000원. 3,000원이죠? 라즈베리가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라즈베리가 있나요, 요즘? 수영 이렇게 생기고, 알알이 잘 여물었는데, 싸니까 제가 모셔왔죠. 그리고 이거는 합식하려고 핑클룹이
두개 샀는데요. 2,900원이에요. 핑클루비가. 2,900원 써있죠? 이거 두 개, 하나에 2,900원이니까 두개 3,000원 해도 6,000원이라고 해서 합식하면 예쁠 것 같고. 근데 초콜릿 금이, 이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3,000원이네요. 초콜릿 금. 낮은 애들도 있고, 얘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 3,000원이니까 너무 싸니까.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이거 처음 샀거든요. 이쁩니다. 어쨌든 색이 정말 초콜릿색이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케이스에다가 넣으려고 산 거예요. 마드리드 금인데요. 하나에 4,000원이네요. 수영이 예뻐서 이거 농분에 심고 제가 만든 케이스에 담아 넣으려고. 4,000원입니다. 이렇게 머릿수가 많네요.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돼 있는데 4,000원. 얘는 좀더 크고 똑같이 4,000원 줬습니다. 이렇게 마드리드 금이 예쁩니다. 색물물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수영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해서 이렇게 사고요. 그다음에 이 농분을 하나 주셨네요. 요거 큽니다. 좋은데요? 농분 다육이가 좋은데 여기 사장님은 자꾸 화분을 주시네요. 저번에도 하나 주셔가지고 이 생겼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보내주셨네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주문을 또한번 해서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한번더올것 같은데 그럼 화분이 또 하나 있을까요? 다육이 주세요, 사장님. 다육이가 좋은데. 야, 이거 좋은데요? 화분도 이렇게 주시고 매번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주시네요. 사부에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목대가 이렇게 사부에나 이렇게 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인데 이렇게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화분 하나 득템했네요. 이렇게 자, 총 해가지고 훅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요. 금액이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핑클루비도 두 개. 다 해서 6만, 다육이만 62,500원이고요. 흙두개 빼면은 뭐 58,000원 되겠네요. 58,000원입니다. 이게 다. 58,000원에 농장 주문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구매. 나 이거 마드리드 금이 너무 이쁘네요. 농분을 심어서 제가 만든 케이스에 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날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려고 이거 싸니까 하나씩 모셔왔다고 해야 되겠네요. 싸고 예쁘니까. 제가 다육이가 반 가고 반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전만큼 또 키워보려면 숫자를 좀 이것저것 많이 주문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고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외출하기가 저도 만만치 않으니까 집에서 온라인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드렸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요, 가격 대비해서 하나하나 싼 걸로 기왕이면. 비싼 거 저도 있죠. 있는데,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나쁘고는 아닙니다. 그냥 키우기 나름이죠. 이거 다 취향이니까. 비싸면 비싼 대로 예쁘고, 싸면 싼 대로, 싼 맛에 또 예쁘게 키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가격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저는 어차피 반 보내고, 진짜 하나하나씩 들여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연연하지 않지만 요즘 또 싸고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심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화분 심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 벌써 1시간 넘었네요.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라즈베리 아이스 마음에 듭니다. 싸니까. 싸고 예쁘니까. 감사합니다.